자, 이제 남아있는 것들까지 또 한번 치워볼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게 뭐가 있을까요? 콩을 쓰지 않고 해결할 방법. 예를 들어서 9와 5를 더한다. 여기죠, 그죠? 9 더하기 5입니다. 9 더하기 5는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다 공부를 하긴 했었겠습니다만 쉽게 계산하시겠죠?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9 더하기 5는 뭐하고 같죠? 9 더하기 1 더하기 4와 같죠? 그죠? 9 더하기 1 더하기 4. 왜냐니까 5가 1 더하기 4잖아요. 여러분 5가 1 더하기 4란 거 알죠? 가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5가 1 더하기 4입니다. 그리고 9 더하기 5는 9 더하기 1 더하기 4죠. 그죠? 5가 1 더하기 4라는 걸 우리 쉽게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9 더하기 1 더하기 4는 가로가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얘가 5예요. 얘랑 5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또 다르게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니까. 합쳐볼까요? 조금 답실게요. 얘는 9 더하기 1 더하기 4는 이거는 뭐와 같느냐니까 9 더하기 1 그렇죠? 9 더하기 1 그런 다음에 더하기 4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9 더하기 1 더하기 4 괄호가 여기에 있거나 혹은 괄호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더라도 같죠? 그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9 더하기 1은 10이 되잖아요. 따라서 10 더하기 4가 되죠. 그죠? 10 더하기 4는 우리 쉽게 알죠? 이건 뭐죠? 1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쓰지 않고서도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9 더하기 5는 9에다가 1 더하기 4, 5가 1 더하기 4와 같다. 그죠? 그리고 9 더하기 1 더하기 괄호 여기 있는 것은 괄호를 앞으로 당겨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합치고 뒤에 있는 거4 합쳐서 14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associate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에이트 서로 이제 연결 짓는다, 관련 짓는다는 거예요. 1과 4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9와 1이 서로 관련되는 걸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더하기의 associative property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죠? associate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서 연결 짓는다, 뭐 관련 짓는다,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과 4가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상황에서 9와 1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싹 바꿔버린 거죠. 그죠? 이것을 associative, 그죠? Tiva property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바로 또, 자, 9 더하기 4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용해서 13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9 더하기 5는 14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고, 9 더하기 6은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1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 34, 15, 16에서 쭉 연결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8과 3을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8 더하기 3은 어떻게 되나요? 8 더하기 3은 8 더하기 3. 3은 8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죠? 2 더하기 1. 3은 2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괄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바꿔주면 되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괄호를 옮겨 오는 거예요. 여기다 괄호를 여기로 옮겨오고 여기 있는 괄호를 여기로 옮겨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8 더하기 2는 우리가 손가락 10개로 잘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10이 되죠. 따라서 10 더하기 1은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1. 이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 12가 되고 똑같이 이제 이런 associative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채워나갈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7과 4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7 더하기 4는 어떻게 되죠? 7 더하기 4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7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그죠? 7 더하기 3 더하기 1. 그죠? 원래 가로는 어디 있었죠? 원래 가로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와 3 더하기 1이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런데 가로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니까 얘는 뭐가 되죠? 10이 되죠. 그죠? 따라서 11이란 걸 알 수가 있죠. 7 더하기 4는. 그렇죠? 이게 associative property입니다. 그죠? 11 되고 12가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변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11이 나오고 얘는 9가 나오고 그죠? 얘와 얘는 다 오렌지 색깔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와 3을 더하는 것은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5와 3을 더하는 건 그냥 손가락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6과 3도 일단 빼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이 삼각형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구했느냐니까 더하기의 어소시에이티브한 특징 괄호로 옮기다닐 수 있는 그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콩을 쓰지 않고서도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죠, 그렇죠?